오늘 사진 촬영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오늘은 예배 좀 간단히 끝낼게요. 자, 와, 우리 자 반짝반짝 기도합니다. 우리 성화도 반짝반짝. 우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각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우리 저번 주에 말씀에 있잖아요. 저번 주에 하나님 믿는 자의 참된 복했는데, 자, 믿는 자, 자, 믿는 자는 뭐를 믿는 거야? 자, 우리 예나 하나님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야? 그리고 또 강단에 선포된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강단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에요. 자, 믿는 자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준다고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엄마 아빠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 축복을 훔쳐가는 사단마귀 귀신을 박살내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번 주에 야 믿는 자 하나님이 믿을 신 하는 사람은 말씀과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말씀과 붙어 있어야 돼. 자, 말씀과 붙어 있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또 저번 주에 하나님 있잖아. 나의 위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은서? 양. 우와, 양이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양 하나님 있잖아. 나의 있잖아. 나의 양을 하나님 있잖아. 할 수 있는 이 축복. 자, 내가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똑똑하고 잘나도 내 위에 양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된대요? 한계가 오고 재앙이 안 끝나고 불행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있잖아. 뭐를 가지래요? 자, 따라합니다. 예배에 시스템을 만들라. 사모님이 어떻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렘넌트들에게 가장 각인뿌리 체질을 시키고 엄마랑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부분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하다가 30일 묵상 집중 훈련을 하나님 응답받게 됐어요. 그거 끝나고 나면 더 강도가 하나님이 각인뿌리 되어지는 이 축복 사모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 복음의 핵심 39절을 가지고 하나님 한 구절씩 완전히 나한테 녹아 넘쳐서 이거를 적용되어져서 각인될 수 있는 이 부분도 할까 기도 중이에요. 어? 근데 부모가 다 못하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래도 있잖아요.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는 뒤에서 이렇게 드리지만 태영아 유치부, 초등부 이런 부분이 막 살아 넘치는 이 부분이 우리 목사님 옆에서 도와주면서 목사님이 은혜 받으신대요. 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시스템. 와, 내가 일주일에 하나님이 3일씩이라도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예배의 시스템을 갖춘 것에 대해서 너무 제가 감사하고 하나님 저한테 은혜를 많이 주더라고요. 자, 그 부분들이. 그런데, 자, 하나님 아벨은 직업이 뭐였을까? 아벨은 직업이 뭐였을까? 서유리, 하유리, 유업이, 예나, 주아, 리언이, 은서, 가은이, 화평이, 서아, 세연이, 세아, 세윤이, 이하니. 자, 하나님의 아벨은 뭐였어, 직업이?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구약에는 예배 드릴 때 뭐가 있어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 양의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피제사 드리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삶 속에 갖췄어요. 그 다음에 또 노아는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노아는 뭐를 짓는데 자기 인생을 드렸죠? 뭐를 짓는데? 뱅주가 배를 뭐라 그래? 방주운동. 자, 하나님 방주운동을 하면서 영적 시스템을 갖췄어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날마다 누구를 위하여? 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사무엘은 어디서 살았을까? 사무엘은? 어? 하나님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훈련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있잖아. 솔로몬은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왕으로 가는데 내가 날마다 몇십 분초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겠어요. 일천번제를 하나님이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다 뭐의 시스템을 갖췄다고요? 자, 따라합니다. 예나 예배 시스템. 자, 우리 리언이 가은이도 무슨 시스템? 예배 시스템. 와, 한 번도 안 빠진 친구들도 있어요. 사모님이 있잖아. 와, 너무 벌써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요.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 안 빛나? 말씀이 들어가면 빛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있잖아요. 어떤 축복? 자, 따라합니다. 구별된 축복. 자, 구별된 축복은 무슨 축복이에요? 고센 땅의 축복이에요. 자, 언약 백성 예배드리는 사람은 구별된 축복, 고센 땅의 축복이어서 어떠한 재앙도 어떻게 될까? 재앙. 열 가지의 재앙이 왔을까요? 패스오버 됐을까? 자, 패스오버 됐어요. 패스오버. 와, 우리 예나 아빠 멋지시네. 야, 결혼할 때처럼 멋진데요? 와, 자, 하나님 있잖아. 패스오버.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은 누구 편? 와, 하나님은 내 편. 그리고 나를 도와주신대요. 자, 우리 요비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신다고요? 어? 나를 도와준다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오늘 본론에 보니까 본론 제목이 뭘까요? 제목도 다 지워버렸네.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떤 거래요?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 자, 따라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사모님은 있잖아. 어제도 우리 형아 오빠들이랑 했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가 누구를 소중들러 온대요? 하나님의 백성의 상속을 하나님 상속자에게 온대요. 야, 우리 어제 언니 오빠들 구원의 길을 하는데 자, 하나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아빠랑 엄마가 있는데 그 밑에 자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나한테 불행과 고통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언니 오빠들에게 나에게 그 밑에 이 대물림이 내려와요. 자, 하나님의 불행은 대물림이 내려오는데 축복은 하나님의 대물림이라 그럴까? 상속이라 그럴까? 와, 상속. 하나님의 축복, 언약적 축복을 상속하는데 쓰임받는 이거를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게 천사예요. 자, 우리 서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가장 축복을 우리 서아가 상속받는데 지금도 천군 천사가 움직여요. 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나는. 자, 상속자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내가 볼 때는 할 수 없어. 환경을 봐도 내가 할 수 없어. 하나님 형편을 봐도 내가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증거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못 받고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부활의 신앙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주셨는데 우리에게 뭐를 보시냐?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가? 자,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보신대요. 하나님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셔요. 하나님의 별명은 뭔지 아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요. 자, 따라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내가 언약 잡고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속이지를 못해요. 내가 붙잡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사람은 언약도 안 잡았는데 내가 잡았어요 이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는 데 성실한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잡는 데 성실하게 해주세요. 이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언약을 누구한테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붙잡으래요?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다음에 또 우리 엄마 아빠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내가 만나는 현장에 주신 이 말씀이 주신 거라고 해야 이 말씀이 흘러가요. 자, 그래서 나의 약속으로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예배의 시스템, 구별된 축복,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헌금 드리겠습니다.